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중국이 마음을 바꿔서 관광객을 보내줄지 이 가뭄에 비 기다리듯이 이렇게 대책 없이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제에 우리 관광 산업을 좀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슬람권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결제 올라와 있고 보고 올라와 있는 것들을 관광 관련된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40% 정도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관광객 수가 줄었어요. 7월 통계였습니다. 340만에서 460만 정도 더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줄어드는 이 피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점.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 관광객도 역시 줄고 있는 현실이라서 지금까지 관광과 관련해서 아마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해가 올해이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국내 관광도 활성화해야 되고 관광의 질도 높이고 양에 치중하는 관광에서 정말 질적 성장을 하는 관광으로 전환해야 되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권 관광으로 이게 넓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들여다보니까 이쪽에 아랍어 통역을 할수 있는 사람, 이 관광 가이드 중에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슬림 친화적 식당 굉장히 부족합니다.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관광 시장 다변화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현실이라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관광시장 다변화해라라고 지난번 관광과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전체 모아서 그 함께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 드렸더니 거기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광시장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지금 시장을 넓히라고 하는데 중국 쪽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동남아에 어디 가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다음 달부터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도 여러 해가 필요해야지 가서 실패하지 않는 건데 시장 다변화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다음 달부터 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다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은 맞지만 준비에도 역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융자부터 해달라는 요청 같은 것도 많습니다. 상반기에 1억에서 10억을 융자 요청한 요청한 금액만 1200억 정도 지원을 한 2200억 중에 2200억 융자 요청이 왔는데 1200억 정도 지원해드리고 1000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600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600억 정도도 융자 지원을 해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우선 급한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한 400억 정도도 저희가 마련해서 융자를 해드릴 그런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피해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